오늘 TV조선 2024년도 8월 6일자 기사네요. 해리스 6일 러닝메이트 발표 영상으로 공개할 듯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4시간 내에 러닝메이트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해리스의 러닝게이트로도 앞서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소개할 당시처럼 이번에도 영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시간 5일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해리스 선거 캠프 측이 오늘 6일 중 부통령 후보를 소개하는 영상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들은 발표 방식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통령 후보 지명 소식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 해당 계획이 뒤집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리스는 부통령은 전날 자택에서 조시 셔피로 펜실바니아 주지사,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마크 켈리 애리조나 상무원 등 부통령 후보군들과 직접 만나 인터뷰까지 모두 마쳤다. 이들 외에도 앤디 베이샤 켄터키 주지사, 피트 부티 지지 교통부 장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도 최종 후보군의 이름을 올렸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날 직접 만난 후보들 외에 다른 후보들과는 가상으로 회담하거나 5일 중 인터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중 예정된 부통령 발표 방식은 영상을 통한 발표가 유력하다.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5일 전에 공개한 2분 분량의 영상에서 공식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소개했었다. 이 영상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에 앉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디 일하러 갈 준비가 됐느냐고 묻자 전화선 너머로 해리스 부통령이 오 시니어 정말 일하러 갈 준비가 됐다고 답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다만 당시 해리스 부통령의 지명 소식은 바이든 캠프가 영상을 공개하기 전 언론에 먼저 보도된 바 있다. 직후 바이든 캠프는 이기러 가자라며 해리스 부통령을 태그한 바이든 대통령의 X, 옛 트위터 X 게시물을 통해 이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주요 외신은 이날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부통령 후보가 셔피로 주지사와 월즈 주지사 임명으로 압축됐다고 보도했다. 당사자에 대한 통보는 이날 밤 또는 6일 오전 발표 직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6일 러닝메이트를 공개한 직후 당일 저녁부터 5일간 그와 함께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 미시콘시주, 오클레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노스캐롤리나주, 리서치 트라이앵글, 조바나주, 사바나, 애리조나주, 피닉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등 7개 경합주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정당대회는 오늘 19일부터 22일 시카고에서 열린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지금 해리스는 상승세를 타고 트럼프는 맹공격하고 트럼프는 해리스와의 차이가 거의 간격을 줄여서 동률에 가깝게 됐습니다. 5차 범위까지 따라붙은 해리스의 강세, 트럼프는 7개 선거구 중에 5개가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하지만 흑인표와 여성표가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케네디가의 그 로버트 케네디의 손주가 되나요? 2세가 주니어 저 케네디가 후보 사퇴를 하지 않기를 바래야 할 듯합니다. 만약에 케네디가 사표를 해버리면은 굉장한 차이로 해리스가 승리하겠죠. 그러나 그냥 있어도 해리스가 승리할 확률이 5차 범위 내에서 덥치락 하는데 여기서 주니어 케네디가 만약에 이걸 사표를 해버리면 해리스 쪽으로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로버트 케네디 베이비 주니어 케네디가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롱런하기를 바라겠죠. 그래야 그 표가
해리스하게 가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니어 케네디가 사표하지 않는 것이 트럼프에게는 유익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뒤치락뒤치락 한 데서 해리스가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트럼프는 그 좀 폐색이 짙은 정도는 아니지만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상승세와 고압세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TV조선 2024년도 8월 6일자 기사 해리스 6일 러닝메이트 발표 오늘 발표하겠네요. 영상으로 공개할 듯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